예,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만나는 월간 야인 시대 시간. 자, 오늘도 박원철 전 도의원 나와주셨고요. 그리고 이경용 작가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아, 저 작가님이시잖아요. 아니, 이번에 책 내셨던데요, 보니까 네. 이경용 의원님. 네, 네, 네. 무슨 책입니까? 나의 길, 나의 문이라는 책인데요. 예. 제가 어릴 적부터 의원 생활 지금 현재까지의 예. 그 모든 것을 썼던 내용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일기를 많이 써서 일기 기록들은 다 우리 어머니가 그 옛날 불구덩이에다 다 수서 그 예, 지들 거로 썼죠. 지들 거로. 네, 그랬는데 예. 그런 기억들을 되살려서 제가 좀 아파 있는 동안 6개월 동안에 예, 예. 제가 쉬지 않고 좀 썼습니다. 아, 그 출판 기념회도 하셨죠? 네네. 예. 그게 장소가 상당히 넓은 공간이었어요. 예. 그 컨벤션 센터 가셨어요? 네네네. 그래도 우리 정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갔었는데 겨우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아. 너무 꽉 차고 이제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인기 스타였구나. 깜짝 놀랐어요. 예. 아니 뭐 하여튼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유성곤 의원 정말 긴장해야 되겠더라고요. 아 무슨 말씀이세요? 깜짝 놀래고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책 얘기하면서 왜 선거 얘기하는지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이 총선 전에 보통 이 출판 기념회라는 것의 의미가 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일단 책 내신 거 축하드리고 네. 예, 나의 길 나의 문 예, 알겠습니다.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 얘기 또 나중에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좀 다뤄보겠다는 두 분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네, 네. 워낙 또 이것도 많이 해보셨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작년에도 사실 저희가 이거 갖고 한번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었는데 작년에는 뭐 도의원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한 거기 때문에 네, 정신들이 네. 좀 없었을 네. 것이고 이번 임시회는 좀 다르지 않겠느냐라는 예측들이 많았었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예.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아직은 우리 도의원분들께서 좀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긴 하지만 예. 겨우 한 번의 도정질의 그리고 그 추가 경정 예산을 한번 심의해 본 경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충분하게 업무 파악이 좀 덜 됐을 거다. 그래서 많이 좀 격려 좀 해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 통상적으로 우리 이경 의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부터는 의회의 시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도정질의하죠. 예. 행정사무감사하죠. 앞으로 차기 년도에 예산심사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의회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진짜 그 실력이 드러나는 시간. 네, 그렇죠. 그때 이제 의원님들이 그동안의 의정활동 그리고 예산은 곧 정책이라고 하잖아요. 예. 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1년 반 정도의 파악이 끝났기 때문에 의원 나름대로의 관심 분야 또한 개성 있게 저는 좀 접근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고 기대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예. 처음부터 이런 말씀 드리면 우리 이 방송 되게 청취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지금 현재 오영훈 도정이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의회에서는 차분하게 1차 산업 관련, 2차 산업 관련, 3차 산업 관련 특히 제주는 건설업 관련도 따로 분류하긴 합니다만 예. 거기에 제주도민들께 도정이 과연 희망을 주고 있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담론에서부터 좀 출발했으면 하는 아쉬움들이 많았고 특히나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이번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자료를 좀 정리하다 보니까 예, 예. 우리 방송이나 언론 이게 언론에서 예. 일팀 우리 MBC도 마찬가지지만 한 줄 뉴스로 쭉 이렇게 계속 이제 보도를 해주는데 예. 그렇게 기사량이 썩 많지가 않았어요. 아, 그래서 행감 우리 의원님들이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러지? 예.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최소한 도민들에게 도정이 희망을 주고 있구나. 앞으로 또 희망을 주어야 된다라는 예. 어떤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접근을 좀 하는데 좀 아직은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되는 건가 하는 아쉬움이 좀 들어서 매우 좀 안타까웠어요. 알겠습니다. 별로 좋은 소리 안 하셨습니다. 진짜. 저희 이 작가님의 평가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 일단 행정사무감사는 도의의 예. 꽃이라고 늘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뭐냐면 그만큼 집행부도 긴장을 하지만 도의회도 긴장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의원으로서 자기의 모든 것을 보여줄 것을 다 보여주는 가장 좋은 기회가 행정사무감사, 예. 그다음에 좀 있을 이제 예산 심사 그렇죠. 그 과정인데, 예, 이 제가 그 저도 뭐 다 지난 얘기입니다만 여덟 번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면서 느낀 점은 정말로 많은 그 자료 예. 수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분석해야 되고 또 정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질의하고 감사를 하고 대안 제시까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사실상 다른 행사에 참석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저는 그랬어요. 아, 예,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박은철 의원님도 정말 그때 열심히 해서 둘이가 그 간이 침대에 갖다 놓고 주무시는 예. 예, 예. 그래서 다른 행사에 관여할 수 없을 정도로 행정사무감사에 올인했던 예, 기억들이 예. 나는데 지금 보면은 오히려 행정사무감사보다는 다른 행사에 많이 찾아다니는 경우인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예, 예. 할 것을 제대로 하고 난 다음에 시간적 여력이 있으면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또 행사하시는 분들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예산심사 기간엔 오히려 또 도의회의 어떤 그 도정과 관련된 견제 감시 역할에 더 치중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 또 옳지 않느냐. 집중을 좀 못했다. 집중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도의원이 그냥 보통 도의원이 아닙니다. 우리 제주도 도의원은. 그래서 예. 제주의 어떤 비전과 제주의 어떤 도정 그리고 제주도민의 삶 이런 모든 것을 그 짧은 기간에 예. 이제 이렇게 의원으로서의 활동을 보여주고 또 제주도의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예. 예. 두 분 다 사실 전체적인 총평을 얘기하니까 아쉬움을 좀 표 하신 부분인데 그 저희 기자들도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각 언론사 기자들이 모여서 이 행사 행정사무감사 하면은 사실 이거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사가 좀 많이 나올 거라고 이제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 좀 기사거리가 적은데라는 목소리들이 없잖아 있었는데 그게 지금 두 분의 말 속에 좀 녹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자 그러나 분명히 열심히 하는 의원들이 있었고 또 중요한 내용들도 좀 언급이 그렇죠.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뭐 언급된 내용들 이번에 뭐 행정체제 개편 용역 부실 논란이 있었고 들불축제 있었고 뭐 개발공사 문제 더큰네일센터의 부실 운영 문제 서귀포 의원 이 마약류 관리 이 문제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도 있었고 그 외에도 몇 가지 제가 더 기억나는 게 있는데 두 분이 꼽는 이번에 좀 인상적이었던 그 행정사무감사 질의 관련해서 어떤 게 있으셨는지 좀 하나씩 일단 여쭤볼까요? 박원철 의원님 뭐 어떤 게? 저는 아무래도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예. 그 현지영 의원께서 지적을 했죠. 예. 서귀포 의료원 문제. 예, 예. 사실은 이제 유경용 의원께서도 전문가실 텐데 의사 채용에서부터 여러 가지 어떤 그 장비 문제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의원할 때 예, 이 문제가 지속돼 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된 게 별로 보이지 않았다. 이걸 현 의원께서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었더라고요. 그러면 이른바 약재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의사가 아닌 사람이 그 또 징계 기간에 또 병원 직원이 그냥 계약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아마 이제 입찰 참여를 하지 예. 않은 업체에다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해서 그 약을 주문하고 세 개 백 개 사용하지도 않고 폐기 처분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분이 의사가 아닌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이게 또 쉬쉬하고 했다. 예, 이런 예. 것들은 의원이 직접 아마도 현장 방문을 했고 아마 거기에 녹취 내지는 제보까지 예. 집요하게 파고들은 결과가 아니겠는가. 이번을 기회로 해서 저는 서귀포 의료원 정말로 타산지석으로 삼고 제재를 예. 찾아야 된다. 왜냐하면 서귀포 의료원이 산남 지역에 정말 상급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해주기를 예, 예. 제주도민들도 원했고 수많은 예산이 투입됐었거든요.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서귀포 시민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산부인과를 가고자 해도 제주시로 와버리겠다. 예, 서귀포 예. 의료원을 못 믿겠다. 이런 상황인데 정말 좀 대우각성해야 된다. 이렇게 예. 보아지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지금 공기업 평가와 관련돼서 예, 예. 도정에서 사산평화재단을 기업 예. 컨설팅을 시켰더라고요. 기업 예, 컨설팅을 예. 시켰는데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지금 사사평화재단이 2008년에 설립이 됐고 예. 제주도민이 정말 똘똘
똘똘 뭉쳐서 이루는 결과거든요. 정말 제주에 많지 않은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라고 생각하고 전국적 수범 사례가 되어가고 예, 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도정이 공개평가원에 컨설팅 의뢰를 하고 그 컨설팅을 한 내용의 결과가 점점 사산평화재단이 제자리를 찾으려고 하고 도정에서 적극 지원해야 되겠다 예, 이런 예, 의지를 예. 보여야 하리라고 저는 보아지는데 그것을 마치 조직은 다른 기관이 운영해도 되고 연구 기능은 다른 연구 기관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사실상 저는 인사권의 문제인지 아니면 사산평화재단을 해체하려는 거야? 이런 의도까지 보였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요. 의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정말 굉장히 파고들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정의 사과를 받아내야 합니다. 이런 예, 것들은 예. 왜냐하면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의 우리 지방공사는 행안부 장관이 공기업평가원의 의뢰를 위해서 평가를 예, 하도록 예. 하고 출자 출연기관은 도지사가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도정의 의지가 개입됐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거를 여기에 대해서 의회가 예. 정확하게 지적하다가 이걸 정확히 파고들어 주질 못했다. 그게 내용적으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이경영 의원님은 이번에 좀 관심 있게 보셨던 그 질의가 있습니까? 우선은 또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박원철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제 지역이 서귀포인데 서귀포 의료원 사태가 이번에 많이 컸죠. 사태라고 표현을 하셨네요. 사태죠. 왜냐하면 이것은 뭐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고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이어왔던 것인데 그것을 이제 무마했다고 볼 정도로 좀 너무 방관했다고 봐야 되고요. 우선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은 뭐 예, 예. 예, 뭐 직원이 이제 무단 결근하고 흡연하고 뭐 동성성 자른 거는 뭐 간단한 정도라고 봤었는데 여기에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이 예. 이제 두 병이 이제 사라져버린 예, 예. 결과 지금 수사 단계에 있습니다. 또 그리고 있고 아까 말씀 우리 박은철 의원님이 말씀 전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약제과장이라는 자리는 의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가 약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신청해야 되는 약품을 예. 약제과장이 의사가 아닌 약제과장이 신청을 했는데 처음에는 14개 품목인 줄 알았는데 그 우리 현지용 의원이 집요한 추궁에 힘입어 결과에 의하면 돈을 예, 어마어마한 39개 항목. 예. 그러니까 징계는 지금 현재 14개 품목에 대해서 되는데 지금 25개가 지금 징계가 안 돼 있는 상태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좀 병원 예. 운영이? 그렇죠. 병원 운영상의 상징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정직 중에도 또 신청을 하게 되는 해버렸던 문제가 그것도 굉장히 있습니다. 신기한 네네. 거군요. 그러면 제약회사하고의 어떤 밀실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요. 예, 예.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백신 같은 경우 이제 60개를 주문했는데 6개만 사용하고 나머지 전부는 폐기됐고 예. 심지어는 약재 창고나 보관함에 가야 되는 것이 약재과장 방으로 그 약품이 이동되는 사실을 보았다는 직원 말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두 분이 말씀하신 이 내용들이 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었으면 밝혀지지 않았을 내용.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일부가 발표되었지만 이제 예.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제 경찰 수사 단계까지 이루어졌는데 그러게 되면 더 많은 사실이 나타날 수도 있고 더 이게 암덩어리가 되기 전에 예.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게 이제 치유되는 과정으로 이제 가서 서귀포의료원에 다시 명성을 되찾아주기를 예,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더더욱이나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예.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현재홍 의원께서 집요하게 파고들지 않았으면 당시 도민안전실장 그다음에 거기 원장이 이번에 재임됐잖아요. 예. 원장이 14개라는 것을 끝까지 우겼어요. 우기다가 현재홍 의원이 자료까지 들이대면서 39개 아니냐 이렇게 해야 그때야 맞습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건 정말 은폐를 하려고 하는 그 도정이나 서귀의료원에서 조직적 은폐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그러면 예. 행정사무감사에 현재영 의원이 집요하게 파고들지 않았으면 또 그냥 넘어갈 뻔했던 그런 사례라는 거죠. 예, 예. 두 분이 아예 우수 의원으로 꼽아 주신 것 같습니다. 아, 혹시 또 다른 거? 예, 또 하나는 예. 이제 제가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제주도 행정 체제 개편 용역과 관련돼서 예, 예. 저번 방송에도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언급을 해서 용역비가 너무 많다라고 했는데 이 용역비가 70%가 그 용역하기도 전에 선지급이 됐다는 거. 우리가 이건 한권 의원이 또 열심히 제가 저 후배 의원이지만 당이 다르지만은 예, 예. 제가 좀 존경하죠. 그래서 이 한권 의원이 집요하게 파고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용역을 담당을 했는데 예. 10억 원이 이제 사업에 착수하기도 전에 이제 70%가 이제 선지급이 되었고 또 그다음에 또 연구 용역도 제가 너무 용역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용역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산업 연관성 효과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됐으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가를 분석하는 예. 거 쉽게 얘기하면 근데 행정구역을 제조행정구역을 두 개로 나고 행정시장 직선제를 하면 생산 유발 효과는 852억, 부가가치는 374억에서 1226억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우리 한권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생산 유발 효과는 매출인데 매출 속에 수익이 포함된 거다. 수익은 유발 효과인데 부가가치 유발 효과인데 그러면 생산 유발 효과 852억으로 다 끝난 것이지 왜 1226억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하느냐. 그래서 용역에 용자도 모르는 애들이 하는 용역이다. 애들이요? 네. 예. 그런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사실 그런 네. 거 지금 지적하신 네. 내용들 찾아내는 게 의원들의 그렇죠. 역할인 거잖아요. 뻥튀기를 했다. 그다음에 의회 의원들이 어떤 그 입장을 그 공문으로 보내놓고 의회 의원들이 각자의 어떤 생각을 공개를 요청했는데 공개를 하지 않는다. 예, 예.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 발표 시기마다 이 모형안과 구형안이 계속 달라져요. 그건 늘 저번에부터 얘기해서서 그래서 답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 답정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리고 또 이 여러 가지 마무리해 주셔야 되는데 네네 그 여러 가지 기타 사항들을 볼 때 합리적 의심이 든다. 그래서 이제 예. 그 이 부분을 잘 지적을 해줘서 예. 어제 행정사무감사에 또 아주 그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신 사례가 아닌가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네. 안내 방송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애월 구엄에서 심정지 환자 한 분을 지금 중앙병원 쪽으로 이송 중이라고 합니다.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서 특히나 이제 그 일주도로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구급차가 지나가면 꼭 길터주기에 동참해 주셔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말 다시 이어가면서요. 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분께서, 선배님들이시잖아요. 선배님 대선배로서 이번 그 현 의원들 이번엔 또 행감이 지나갔으니까 또 다음번에 또 행감이 있지 않습니까? 당부의 말씀 한마디씩만 네. 주신다면 1분밖에 없나요? 그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원님한테 30초밖에 없는데 지금. 아, 그래요? 아, 30초 내로 맞춰보겠습니다. 예, 예, 저 들불축제 관련해서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 예, 예. 뭐 어쨌든 그 원탁회의 결과를 수용한다는 것까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제주시의 행정이 이렇게 허술한가에 대해서 문화관광위원회 전원이 이름으로 전 문제 지적한 부분도 전 상당히 그 수험 사례라고 보아지는데 예. 19억을 예산을 편성해놓고 내년은 준비하는 해로 하겠습니다 하는 시장의 답변은 너무나 무책임한 답변이었다.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제주시의 행정이 이렇게 허술한가에 대해서 전 정말 지적을 했다라고 보아지고 예. 이미 원탁회의 결과를 이렇게 쭉 수용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충분히 제주시에서는 어떤 의견이 대충 수렴될 것이다. 그럼 플랜 A, 플랜 B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2억, 6억으로 쓰겠다 해놓고 이제는 또 취소하겠다 하고 내년은 축제가 없습니다라고 하면 이게 제주시 행정이 맞나? 예, 그거를 지적해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시가 충분히 이게 전시행정의 그 표본이라고 보거든요. 예, 예. 그런 면에서 의원들이 지적은 좀 너무 타당했다. 뭐 예. 이렇게 보여지고요. 1분을 다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을 드리고 제가 다음에 양보해 주세요. 작가님도 30초만 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 그 도의원은 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재선이나 삼선을 목적으로 염두에 두고 활동하는 것보다 예. 이왕 초선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그걸 보여줘라. 이번 한 번에. 이번 예. 한 번에 보여줘야 재선 3선이 되는 것이지 만약의 경우에 재선 3선을 목적으로 두고 결국 그 표만 다지러 다니게 되면 아, 예, 예. 이거는 도 의원이 올바른 자세가 아니고 또 롱런하는데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물론 그것만 노리고 또 롱런하는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주도 도 의원의 그 가치와 질은 예. 할 때 제대로 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요? 이용영 의원님 요즘 뭐 본 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말 속에 오늘 뼈가 제일 열심히 다니시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1부 마무리하고 저희 2부에 찾아오도록 하죠.